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완성작이 있어요, 완성작이. 진짜. 짜잔! 왜안 입고 있었지? 근데 이거 입고 있으면 좀 덥긴 한데, 제가 진짜 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로즈 카디건을 제가 무려 완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감격한 거 아니죠? 모두가, 막, 정말 완성할 때 지났다,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이 로즈 카디건을 완성을 하고요, 세탁도 했고, 제가 오늘, 낮에 실정리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정리도 진짜 많았는데, 제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실정리 하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대충 그냥 코바늘로 실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실정리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입은 모습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짜자잔, 짠, 짠. 아, 뭐야, 손 어디 갔어? 짜자자자잔. 의자를 옆으로 옮겨볼까요? 제가, 다리에 쥐났어. 제가, 이 의자로 바꿨어요. 저희가 의자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테이블에. 다. 여기저기서 주워온 의자도 있고, 옛날에 살던 집의 의자도 있고, 대부분 주워온 거예요. 당근마켓 사면서, 이 식탁 사면서 받은 의자도 있고 한데, 그 제가 원래 앉고 있던 의자가 좀 쿠션이 있어가지고, 좀 푹신해서 제가 이걸로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이번에 이거. 1도 안 푹신한 의자를 갖고 왔는데, 소리가 덜 들어가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짜자잔! 로즈 카디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낙낙핏이라고 해야 되나? 오버핏의 가오리 핏인 거죠? 가오리 핏인 카디건이고요. 여기 몸통 자체는 진짜 낙낙하거든요? 완전, 이렇게 입어도 낙낙한. 완전 몸통은 낙낙한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소매 부분은 제가 딱 붙는. 그래서 여기가 딱 붙고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일찍, 이렇게, 가오리로 빠진, 정말 전문 용어 1도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턴이고요. 이거는 안드레아 마우리의 로즈 카디건이에요. 그래서 원작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네, 페이드로 이렇게 떠져 있는데 저는 단색으로 떴고요. 이 실은 제가 옛날에 별실닷컴에서 구매했던 앙고라 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레드 색깔이에요. 쨍한 레드는 아니고 이렇게 좀 빛바랜 빈티지한 레드에 되게 형형색색의 앙고라 털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앙고라 혼방 혼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것을 완성을 해보렸네요. 해보렸어.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무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뜨냐면, 제가 진짜 이 패턴을 사기 전에 알았더라면 패턴을 안 샀을 텐데, 그냥, 그 페이드된 로즈 카디건 사진을 보고 반해서 무턱대고 결제를 한, 패턴입니다. 무턱대고 결제를 하고, 떠야지 하고, 패턴을 결제하고, 실을 선택하고, 바늘을 잡아서 돈을 딱 열었는데, 허걱걱 하고,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래도 떠보자, 이래가지고 뜬 패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왜 후회를 했냐면, 되게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이 패턴 자체가 되게, 그게 많아요. 바느질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 바디 부분이, 요게 4가, 4장이에요. 4장.
바디를 내장을 떠서 이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마 로즈 카디건을 정말 오랫동안 뜨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옛날 요즘 뜨기 영상들을 보시면 조금씩 로즈가 조합이 되는 거를 아마 조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2년에 걸쳐가지고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따라오기는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 영상들 보시면은 조각조각 뜨는 걸 조금씩 보여드리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여기 요 앞에를 뜨고 요 왼쪽 앞에를 뜨고요. 그다음 요 뒤에 또 요 반쪽 또 따로 뜨고 여기 왼쪽 반쪽도 따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으로 뜨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각각 그러니까 한쪽이 앞뒤를 다 따로 떠야 돼가지고 총 4장을 따로 뜹니다. 그래서 이 따로 뜬 4장을 다 손수 꼬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중간에 보이는 요 살짝 울퉁불퉁한 선이 보이시나요? 요건 꼬매준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쪽도 잘 티는 안 나지만 요 선이 다 꼬매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바느질을 요구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 꼬매준 거고 여기를 다 꼬매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꼬매주진 않고 그 3니드 바인더풀을 통해서 그 각각 편물을 합쳐주기는 하지만 일단은 몸통 그 왁구를 잡는데도 벌써 엄청난 바느질을 요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몸통에 붙는 요 밑에 리빙을 뜨게 되는데 요 리빙을 다 뜬 다음에 이 버튼밴드라고 해야 되나? 넥밴드를 떠야 돼요. 그래서 이 넥밴드도 여기 한 이렇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되게 긴 무슨 띠 목도리처럼 되게 길게 이렇게 두 개를 떠가지고 다시 이거를 바느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도 다 바느질을 해준 거예요. 바느질. 그렇기 때문에 바느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하셔야 되는 패턴이고요. 바느질은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이래 캐스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바느질도 바느질이었는데 바느질 그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되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조각쪽 너무 많은 게 조금 싫었다고 해야 되나? 특히나 다 뜬 것 같은데 요 마무리 이 넥밴드를 뜨는데 정말 제 요즘 뜨개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넥밴드를 뜨는데 거의 1년이 걸렸을 거예요. 막상 이거 각 잡고 했을 때 한 3일 만에 다 떴는데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잘자잘한 자잘자잘한 피스들이 많은 게 좀 저의 스타일이랑 맞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다 완성한 것 같은데 이 넥밴드를 아직 다 떠서 다 이어줘야 되는 그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미루고 미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요 소매 리빙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저번 주가 아닌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엄지 구멍을 냈었는데 요 반대쪽에 엄지 구멍을 똑같이 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게 낸 건 아닌 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랑 똑같이 리빙을 잡았더니 이게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칭으로 다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예를 들면 여기 바느질 한 부분이 있으면 바느질을 기점으로 제가 뭐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고무뜨기를. 근데 제가 반대쪽에는 이거 대칭을 맞추려고 했으면 안뜨기로 시작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겉뜨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구멍 위치가 두 코가 살짝 밀려 있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위치를 맞추려면은 요 안뜨기 구간에 이 구멍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또 안뜨기 구간에 구멍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좀 안 예쁘게 구멍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이 겉뜨기 사이로 넣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두코 언나간 거는 조금 무시를 하고 그냥 여기다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거슬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티가 난다고 해야 되는 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브 무늬가 여기 손목 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시계가 딱 오는 부분에 이렇게 전 시계를 차진 않지만 이렇게 좀 가운데가 딱 맞춰져 있는 반면에 요 왼쪽 같은 경우에 제가 요 엄지를 끼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좀 밀려 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쵸? 밀려 있는 느낌이.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저만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뭐 티가 나는 잘못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쁘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 로즈 가디건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소매가 딱 이렇게 잡아주기는 하지만 여기 가오리핏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엄청 여기 몸통이 자유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되게 오버핏인 옷을 입기에도 되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니트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 붙는 그런 가디건을 뜨게 되면은 안에 입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물론 지금 입은 이런 원피스는 모든 것 밑에 입을 수 있지만 이거 말고 제가 뭐 프릴 달린 걸 입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어벙벙한 원피스를 입거나 아니면 뭐 디테일이 들어간 옷을 입게 되면은 그런 이제 아우터가 너무 타이트하면은 되게 코디를 하기 힘든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무엇에도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또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막 바람이 숑숑 들어오진 않고 소매는 또 딱 잡아주니까 소매도 엄청 따뜻하고 이 리빙이, 그니까 이 소매 자체가 길고 리빙도 그 패턴에 따라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짧지 않게 뜨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2코 소매뜨기를 정말 계속 뜨는 게 정말 너무 고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되게 길게 떴는데 그 덕분에 되게 장갑을 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슬리브러스 장갑을 낀 것처럼 이렇게 엄지를 끼고 입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싫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엄지 구멍 없었었을 때 입을 것처럼 이렇게 그냥 밀어넣고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조금 걱정했던 여기가 좀 우는 거는 확실히 세탁을 하니까 진짜 많이 잡혔죠. 그렇게 많이 울거나 여기랑 여기의 차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 버튼 밴드, 요 넥 밴드랑 요 몸판 사이의 괴리감이 거의 없죠.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여기랑 비율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편물이 이쪽 방향으로 오는 편물과 이렇게 올라가는 편물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 코를 많이 잡으면은 너무 벌어지고 여기가 너무 벌어지고 진짜 처음에는 제가 바느질을 했을 때는 무슨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를 적당히 잡아줘서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벌어지게끔 비율을 잡혀가 버려가지고 진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거 막 7번 뜯어내고 요 바느질 하는 것만 진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예쁘게 한 보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신에 제가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거 실정리를 하려다가 뒤늦게 발견을 한 건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넥밴드를 다 뒤 꼬매주고 뒤에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가 이 뒷중심, 여기 그 뒷중심 3 니드 바인더 풀로 등판을 마무리한 요 라인인데 이 라인이랑 이거를 왜 안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없죠? 이게 왜 이렇게 언나가 있을까요? 사실 뒷목 부분이라서 뭐 보이진 않긴 하겠지만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까 마무리를 하다가 이거 보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중심을 맞춰줘야지 했는데 이게 또 실이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한 실로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못해 요 넥밴드를 마무리한 실로 그래서 이 넥밴드를 마무리하고 나와 있는 꼬다리로 이어서 이렇게 그 넥밴드와 이 몸판 꿰매는 거를 제가 바로 이어서 꿰매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그냥 풀러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이 여기 이 뒤에를 다 이었는데 이미 쓴 실이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끊게 되면 여기 뒤에까지 다 다시 꿰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지만 너무 큰 작업이 될 것 같고 솔직히 뒷목덜미를 누가 보겠어요. 심지어 머리에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볼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눈 감기로 했어요. 이거를 완성하고 입을 수 있는 것을 완성한 것에 의의를 둬야지 이 뒷목덜미 중심이 안 맞은 거에 너무 그렇게 유난을 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엄청난 완성작이죠. 제가 파리를 가기 전에 시작을 했다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최근에 제 요즘뜨기를 발견하시고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로즈 가디건이 아주 엄청난 역사를 지닌 가디건이에요. 바야흐로 3년 전에 제가 이 로즈 가디건을 시작했을 때 아마 제가 앞면 하나를 이미 완성을 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조각씩 뜨다 보니까 장점은 있었어요. 장점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되게 뜨기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피가 되게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되게 자그마한 프로젝트백 이런 데 들고 다니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이거를 뜨고 있는 프로젝트백을 흘리고 내린 거예요. 근데 네, 그 프로젝트백의 행방은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치아오구 니들과 제가 거의 다 떴어요. 심지어 그때 많이 떴었던 상태인데 그걸 하나 홀라당 잃어버린 거 있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미 완성했었을 텐데 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던 로즈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 버스 급하게 내리다가 프로젝트백만 흘리고 내린 적이 있어요. 이번 여름만 해도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차고지 갔다가 그거 찾으러 오고 막 이랬는데 저같이 이렇게 칠칠 맞은 사람은 아무튼 뭔가 조금 머리 쓰면서 대중교통 탈 때 시간 아끼려고 뜨개질 하려고 들고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뜨개 가방 홀라당 잃어버리고 내려오고 전 정말 칠칠 맞아가지고 어쩌면 장난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원래 맨날 아주 귀여운 머그잔을 보여드리잖아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공산품입니다. 근데 다 마셨어요, 심지어. 왜냐면 갑자기 아침 9시인가 8시에 누가 산책을 하다가 파리바게뜨 앞에 지나갔는데 갑자기 멕시칸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점심에 근처에 뭐 멕시칸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페다리 민족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제가 이 동네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켜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배달을 좀 더 다양한 거를 시켜 먹어야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배달을 진짜 치킨 피자 이렇게밖에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제 맥도날드 시켜먹긴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많이 시켜먹는 것 같은데 맥도날드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였는데 유튜브 보다가 광고에 맥도날드 칠리 비프 버거 그거 나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언니를 꼬셔가지고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었거든요. 그냥 뻔한 맛이긴 한데 그막막 후기 막 찾아본다고 사진 찾아봤을 땐 진짜 형편없어 보였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맛있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점심에 시켜 먹었다는 그런 뭐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즈 가지건을 드디어 완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패턴에 있는 권장 바늘을 사용했고 사이즈는 제가 아마 제일 작은 거 아니면 제일 두 번째 사이즈를 뜬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라가기 쉽게 돼 있고, 되게 좋은 거는, 이게, 특히, 이 조각들을 뜰 때, 이게, 케이블 무늬를 뜨면서, 늘림을 해줘야 되는데, 늘림을 아마 두 개의 늘림, 이렇게 있으면은 늘림을 여기 위쪽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밑쪽에 해줘야 되는 늘림이 있어요. 그래서 늘림 종류가 두 개가 있고 동시에 케이블이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구매하면 한번 싹다 한번 훑어보고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또 못해요. 해야 되는 거 알면서 맨날 딴 사람들한테는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정작 본인은 아우지 멋대로 하는데 제가 또 패턴을 그걸 끝까지 안 보고 막 읽었는데 이게 되게 정신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첫 조각 떴을 때 여러 번 다시 시작한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게 패턴을 다 보면은 뒤에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시트 같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단별로 그러니까 몇 단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다 레이아웃으로 다 동봉이 돼 있고 심지어 원래는 페이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트에 이렇게 색깔 구간까지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사이즈별로. 그래서 그건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그런 차트들이 이렇게 도안에 이렇게 제공되는 게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이제 원래는 똑바로 드완을 읽게 되면은 저도 동시에 뭐가 벌어지거나 이제 조금 뭐 미리 뭔가 나중에 벌어질 스텝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으면 저도 이렇게 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보는 스타일이랑 똑같이 이렇게 차트로 제공이 돼 있었어가지고 전 너무 편하게 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비주얼적인 사람이라서 서술형도 되게 쉽게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큰 그림을 한 번에 볼수 있으면은 정말 좀 또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습득이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턴 자체는 아주 말끔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완성했던 시프티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늘림이 아주 엉터리라고 쓴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로즈 가디건은 별 문제 없었고, 솔직히 안드레 머리가 이렇게 패턴을 릴리스를 자주 하는 그래도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턴의 퀄리티에 대해서 기대치가 되게 높은데, 이 로즈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하는 패턴이기는 했었습니다. 시프티가 되게 이상했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 완성작 로즈 가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잔!